자, 일단 보시면 지금 이제 카메라 보시고요. 아, 예. 자, 여기 주름이 이쪽이 제일 깊죠. 깊고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웃으시면 눈가는 주름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쪽 편에도 이렇게 주름이 좀 같이 가고 있고 제일 심한 데는 이쪽이 예. 제일 심하고 일단은 요거를 좀 이런 느낌으로 예. 최대한 한번 펴볼게요. 그렇게 해서 녹내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요 주름을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효과가 있을 거고 실 자체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좀 약간 나와 보이는 볼륨감도 좀 같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최대한 이렇게 웃어. 예. 요 주름이 이따가 끝나고 나면 지금보다는 좀 많이 없어지네. 완화되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이제. 자, 완전 저 팔자 주름이 이제 주름이 깊으니까 주름을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디자인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그재그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 주름을 펴서 이쪽에 앵커링하기 위해서 이쪽. 그리고 눈가에 주름을 이렇게 디자인을 한 후에 이제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취를 하게 되는데 마취는 전체적으로 리저널 블록과 부분 마취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저널 블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따끔 할게요. 네. 에피네프린이 들어간 리도카인을 인프라오비탈 러브와 멘탈 러브에 그 다음에 30게이지 롱리드를 이용해서 이런 주름 부위에 직접 가볍게 마취를 합니다. 얼굴에는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두 개의 강한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고마틱 부분에 강한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있고 만디블라 부위에도 강한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조직에 쉽게 움직이는 조직을 갖다가 걸어주는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스캐폴더를 삽입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 이 처져 있는 소프트 티슈를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당긴 후에 강한 리가멘트 쪽에 앵커링 하는 방법으로써 먼저 앵커링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정을 시킬 때는 반드시 더미스의 일부를 같이 걸고 속으로 들어가야 고정 효과가 있습니다. 더미스의 일부를 걸고 깊게 최대한 얼굴을 당긴 상태에서 실을 넣을 때는 실이 나중에 튀어나와서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깊숙이 집어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얼굴을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더미스 일부를 걸고 깊게 들어갑니다. 이쪽에 자이고마틱 본이 느껴지죠?
번째 방법은 라테럴 웨이브라는 방법으로요. 이 바늘의 진행 방향이 더미스나 서브 더미스 레벨에서 평행하게 진행할 때 지그재그 모양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표면적인 주름을 펴는 방법입니다. 더미스와 소프트 티슈가 같이 물리면서 약간 이런 굴곡을 나타내는 정도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테럴 웨이브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버티컬 웨이브라는 방법으로서 아까 초반에 얘기한 앵커링과 비슷하지만 앵커링은 처음에 더미스를 한 번만 물고 소프트 티슈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더미스를 한번 물고 소프트 티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더미스를 또 한 번 걸고 소프트 티슈 들어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웨이브의 방법은 다 더미스를 딥 더미스 쪽에 꿰매준다는 느낌으로 마치 바느질을 하듯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역시 소프트 티슈를 어느 정도 당겨준 이후에 네 번째 방법은 주름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스캐폴드를 넣어서 주름에 저항하는 콜라겐 번들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팔자 주름이 이 방향으로 있고 눈가 주름이 이 방향으로 있다면 그거의 수직 방향으로 스캐폴드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크로스링크라고 합니다. 이때는 더미스와 그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같이 물어준다는 느낌으로 삽입을 해서 근육 자체의 수축을 방지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눈가에 사용하면 좋죠. 되도록이면 주름을 항상 편 상태에서 삽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캐폴더 삽입의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심플 인서션으로서 한 자리에 반복적으로 단순히 스캐폴더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자리에 여러 개의 스캐폴더를 단순하게 삽입함으로써 스캐폴더가 여러 개가 여러 가닥이 모여서 볼륨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샤프심을 생각해보면 샤프심 하나는 부피감이 없지만 그 샤프심을 100개 정도 모아놓으면 두꺼운 볼륨을 형성하듯이 이 스캐폴더도 서로 모이게 되면 하나 자체의 실은 가늘지만 여러 가지 실이 모이게 되면 볼륨감을 만들어서 팔자주름의 성큰된 부위를 올라올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가지 방법을 다 설명했고 이제는 그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앵커링. 앵커링을 할 때 버티컬 웨이브 방법을 일부 같이 써주면 좋을 것입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는 되도록이면 더미스를 항상 물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플 인서션. 크로스 더 링클. 바늘을 빼지 않는 것은 좌우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바늘을 하고 미리 빼버리면 한쪽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를 같은 수를 넣고 바늘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중간에 시술하다 보면 이렇게 실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테럴 웨이브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캐폴더 시술이 다 끝났고, 100개 정도의 이제 스캐폴더가 삽입이 됐고요. 이 눈가와 팔자주름 쪽에 한쪽당 한 50개 정도씩,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시술이 됐고, 지금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아프셨어요? 느낌이? 아니요,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 마취를 할 때 좀 따끔따끔 했는데 이 자체가 크게 힘들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 마취하고 요쪽에 신경 마취를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참을 수 있을 정도. 네. 그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주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지으면 물론 붓기도 약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깊었던 주름이 이제 많이 돌아온 걸 느낄 수가 있고 아까보다 표정을 지어도 이 주름이 깊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눈가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눈가도. 그러니까 실제로 스캐폴더 그 실 자체가 이 주름의 반대 방향과 주름 방향으로 볼륨감과 그 주름을 저항하는 방향으로 같이 들어감으로써 이 주름을 막아주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실 방향으로 새로운 콜라겐 번들이 생기면서 주름을 방지하는 효과도 생길 것입니다. 느낌은 좀 어떠세요?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저항감이 좀 있죠.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좀 약간 따끔거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이 지금 여기 주름을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지을 때 실이 안에서 조금 움직이면 실이 살을 붙잡고 있는 게 좀 움직이면서 약간 가벼운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정상적이니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시네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